우리가 지금 소리 내서 공통점 찾고 있었죠. 공통점은 바로 뭐죠? 공통점이 모든 소리 같은 점. 진동. 맞아요. 진동이 있죠. 근데 이번에는 그 진동을 좀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. 그건 바로 짜잔. 이게 뭐예요? 숟가락이죠. 이걸로 소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는 걸까요, 이거는? 어떻게 하는 걸까요, 이거? 캡틴이 보여줄게. 뭐 한다고요, 이 간단한 숟가락 하나로. 이걸로 뭘 할까요, 그러게. 근데 아주 재밌는 실험이에요. 자, 잘 봐요. 숟가락에 여기 실을 메고요. 이 두 줄로 나오는 실을 귀에 걸어요. 이렇게 귀에 걸면 한 명이 쳐주면 돼요. 누가 저가 칠까요? 한번 쳐볼래. 자, 앞으로 인사해보세요, 인사. 아이고, 잘한다. 자, 이거 줄 잡아요, 진대요. 줄 잡고 있어요? 올라가면 안 돼요, 올라가면 안 돼요, 올라가면 안 돼요. 자, 줄 잡고 인사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태훈 대원도. 자, 갑니다. 예진대원. 자, 움직이면 안 돼요? 자, 움직이면 안 되고 잘 봐요. 태훈 대원도. 다시. 이상해. 진동이 느껴져. 그죠? 자, 이번에는 귀 떼고. 소리가 같아요? 아니요. 이건 삥 소리가 나는데 아까 그건 그냥 챙 소리 나요? 응. 맞아요. 이렇게 치면 챙 소리 나는데 귀에 걸면 삥 이런 식으로 크게 들리죠? 이거. 자, 태훈 대원 한번 말해볼까요? 저는 가수 신세인역이에요. 저는 가수 신세인역이에요. 이게 왜냐면 해봐야 아는데 예신이는 너무 정확했어요. 이 진동이 실을 통해서 귀로 전달돼서 들어오는데 예진 대원이 말했던 것처럼 쨍 소리가 올라오면서 빙 하면서 들리는 정도로 귀가 크게 들려요. 이거는 실험하지 않으면 말을 못할 정도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집에서 한번 해보면 우리 대원들이 캡틴이 무슨 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